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중에서 최은영. 할머니의 바람대로 엄마는 이모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도 가끔 엄마는 이모를 떠올렸다. 저녁을 준비하다 부엌 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때나 한 살도 되지 않은 듯한 작은 아기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아기 엄마들을 볼 때 그랬다. 우연히 기독교 회관이나 명동 성당을 지날 때는 되도록 빨리 걸으려고 했고, 살면서 몇 번은 이모에게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었다. 시간은 이모를 한때 엄마의 삶에 머물렀다 스쳐간 사람으로 기록했고,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죽음 직후에 사람의 영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들어 알고 있었다. 이모가 16살짜리 아이의 얼굴로 엄마의 병실을 찾아왔을 때 엄마는 엄마가 이모에게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를 바라보는 이모의 얼굴은 언젠가 형부의 연애 편지를 읽을 때처럼 쓸쓸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이모는 물에 닿은 비누처럼 점점 작아졌다. 언니는 가벼워지고 있구나. 엄마는 손바닥만큼 작아진 이모를 보며 말했다. 혜호가, 기억해. 몸이 작아질수록 이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게 울렸다.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엄마는 병실 파티션 위에 올라앉은 이모의 입모양을 따라했다.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 그러자 이모는 그 가느다란 목과 작은 머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잊으면 안 돼, 혜우가. 창에서 햇살이 내려오자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진 이모가 빛이 실려 떠났다. 엄마는 한참 동안 창에서 내려오는 햇살에 눈길을 주다가 이모의 손길이 닿았던 엄마의 오른쪽 무릎을 만져봤다. 그건 분명히 꿈이 아니었다. 엄마는 보조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서 방금 어린 시절에 알던 언니가 이 방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의 그런 반응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그 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 터진 엄마의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